글로벌 라이브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 애청자분들께서는 테이블 위에 뭐가 바뀌었는지까지도 이제 면밀히 다 하세요. 맞습니다. 칭다오 저기 뭐 음료수가 또 뭐 이렇게 광고 차원에서 들어왔나 봐요. 아마 저희 3프로 TV에 대한 그만큼 주목도도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제가 아는 브랜드의 이런 스폰서도 다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저희의 책임감도 무겁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만 무거워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이분도 예전보다 더 준비하는데 시간도 많이 쏟아부시는 것 같고 내용도 더욱더 촘촘하게 챙겨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3프로의 파트너, 3프로의 친구들 장의성 선임 매니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아, 또 참고로 오늘 상해시장에서 찡따오 맥주 4.69% 올랐거든요. 그래요? 이 광고 우리 광고 덕분인가요? 네, 그렇죠. 아, 그렇군요. 많은 예, 이제 중국 기업도 광고를 하는데 네. 국내 기업들 뭐 하십니까? 네. 아유, 우리까지 네. 챙겨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뭐 가열로 가을이 왔어요. 예, 그렇죠. 스튜디오도 시원하고요. 네. 네. 그래서 청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죠. 그러면 저희 계좌도 이제 네. 쪄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네. 청고마비가 이제 하늘이 높고 네. 그 높은 하늘을 보다가 이제 목에 마비가 오는 청고마비 아닌가 싶습니다. 아, 제가 솔직히 네. 우리 장선희님 네. 유머 코드를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네. 가끔 보면 되게 썰렁하다고 그러실 때가 있는데 아닙니다. 전 너무 좋습니다. 아, 슈카님하고는 안 맞아요. 이게 코드가. 아, 제가 교수님 좋아합니다. 자, 시작하시죠. 자, 오늘 그러면 이슈부터 한번 볼까요? 오늘 이슈 뭐가 있었나요? 오늘 중국 시장 괜찮았거든요. 어, 그래요? 예. 오늘 그 얘기해 주실 거고 예. 그다음에 그리고 글로벌리는 또 변이 바이러스 새로 맞아요. 저도 뉴스 보다가 갑자기 네. 델타가 아니라 뭐 이상한 게 또 있더라고요. 네. 오늘 그 얘기해 주실 거구나. 얘기해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네. 미국 휴장이잖아요. 노동절 네. 휴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만에 유럽 얘기해 드릴 건데 이번 주 목요일 날 유럽 ECB에서도 통화 정책 회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길래 그거 네. 한번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오늘 마비는 반응 좋았어요. 지금 실시간 아. 채팅창 봤더니 아, 다들 반응 좋아하시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역시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 증시 마 다음부터 한번 살펴봐 주시죠. 일단 오늘 많이들 보시는 지수인 상해 종합 지수가 3,600포인트를 넘어섰어요. 3,621포인트인데 오랜만에 이거 탄환한 거죠? 이게 얼마만에 탄환한 거냐면 네. 일단 이 3,600이 얼마나 중요한 포인트냐면 예. 물론 그 괴리가 있습니다. 그 체감을 못 하실 텐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3,600포인트를 한 번도 터치를 못 했어요. 그만큼 5년간 못 넘은 이야. 거를 올해 넘었던 포인트인데 그렇군요. 그래서 그 올해 이제 올 초에 장중 고점이 이제 3,731을 찍고 7월 말에 이제 한참 빠지기 시작하면서 3,312까지 빠졌거든요. 바닥에서 한 10% 또 올라온 겁니다. 그렇네요. 3,600을 탈환했는데 이제 그 문제는 이제 다른 지수들도 오늘은 강했어요. 근데 다른 지수들은 그동안 좀 못 오르다가 그 네. 반등이 나왔는데 오늘 뭐 심천 성분도 2.59% 올랐고 창업판 4.06% 올랐습니다. 과창 50도 2.72% 홍콩의 항셍도 1.01, 항셍테크 0.74% 올랐습니다. 오늘 모처럼 중국 증시는 다들 플러스라서 기분이 좋네요. 일단 다행이죠. 네. 예, 그리고 그동안 이제 보면 유독 상해 종합 지수만 좀 강했거든요. 맞아요. 오늘은 다른 지수도 강했는데 그 이유들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안 보던 쪽에 강세가 나와서 이 투자하시는 분들의 심리와 엄청난 괴리가 있는 거예요. 벌써 3,600이야? 나는 네. 아닌데 이럴 수 있는데 일단 보면 업종을 보면 철강, 석탄, 알루미늄 이런 섹터 보면요. 지금 완전히 이렇게 치솟으면서 뭐 신고가 랠리를 하고 있고 종목별로 뭐 대표적인 보산철강이나 뭐 신화에너지 석탄 기업들 보면 그렇거든요. 아니 중국에서 저희가 좀처럼 살펴보지 않았던 종목인데. 그렇죠. 투자 안 하죠. 우리는. 그러니까요. 예, 뭐 이렇게 일부 애널리스트 분들 예전부터 말씀하셨던 업종이긴 하지만 조금 생소하고요. 우리는 이제 중국에 그런 뭐 포인트로 투자를 하지 않았었으니까. 그리고 최근에 보면 뭐 건설주라든지 이런 시클리컬 업종이 강하고요. 야. 또 최근 또 흐름이 규제에서 벗어나 있는 업종이 그 군이 있겠죠. 예예. 국유기업. 그러니까 이름에 중국이 붙어 있거나 중자가 붙어 있는 기업들 주가가 굉장히 괜찮아요. 그동안 굉장히 안 좋았다가 바닥에서 올라온 애들도 있고 이런 애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상해 종합 지수는 3,600포인트를 넘었는데 이 투자자분들은 체감을 못하는 그렇겠네.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살피지 않았던 철강, 석탄, 알루미늄 하고요. 중국의 기업, 국유 기업들에게 강세가 이어지는 게 어찌 보면 기관 투자자들이나 개인 투자자들이 네. 주식시장에 넣었던 돈 중에서
뭐 빅테크나 이런 게 너무 안 좋으니까 드디어 포트폴리오 변경 때문에 일어난 건지 아니면 네. 실제 여기서 호재가 좀 있었는지 그게 궁금한데. 일단 뭐 철강, 석탄, 알루미늄은 네. 뭐 일단 실적을 동반한 랠리라 볼 수 있고요. 이게 뭐 원자재 가격 상승이 되면서 그런 것들을 가격에 전가할 수 있는 기업들은, 그리고 또 철강 같은 경우는 또 그 감산 조절을 하니까 오히려 상위 업체들은 그런 그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올라간 건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국유 기업은 사실 그동안 굉장히 뭐 투자 포인트가 뭐 잘 나가는 기술 기업 쪽으로 가 있었으니까 네. 굉장히 뭐 저평가를 받고는 있었죠. 뭐 기업 내용이 건실하진 않아도 네. 그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좀 올라오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우리가 잘 안 보던 섹터도 올랐고 그런 네. 것 때문인지 시장 전반적인 반등도 이어지고 있는데 네. 이 반등에 대한 전반적인 기대감은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일단 오늘 보면 기술주들도 강했거든요. 네. 뭐 종목들로 보면은 뭐 BRD도 뭐 거의 9% 넘게 오르고 예. 많이들 보시던 기술주까지 올랐어요. 아까 지수 보셨으면 창협판이 4% 넘게 올랐으니까 예. 이게 왜 최근에 이렇게 갑자기 증시가 반등을 하느냐? 오히려 그 부진한 경제 지표의 좀 역설인 것 같아요. 보면 그 지난주에 국가통계국 PMI는 제조업이 50.1이 나오고 비제조업은 47.5가 나왔는데 차이신 같은 경우는 제조업 49.2, 서비스업 46.2가 나왔단 말이에요. 4자를 지금 글로벌 주요 국가 중에 처음으로 찍기 시작하는 건데 이러다 보니까 부양에 대한 기대감, 거기다가 규제가 조금 줄어들지 않겠느냐. 뭐 서비스업과 비제조업이 나쁜 거는 규제가 당연히 영향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통하고 있고요. 특히나 최근에 보면 지방 특수채 발행이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지방 특수채란 지방 정부가 특수채를 발행을 해서 그거를 각 인프라나 산업에 네. 투자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좀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 그 9월 2일 날 저녁에 발표한 거긴 한데 베이징 거래소라는 네, 새로운 거래소를 발표를 했죠. 사실 이제 신삼판이라고 해서요. 예. 신삼판 전국 중소기업 주식거래 시스템이라는 게 원래 있긴 있습니다. OTC. 네. 이게 이제 그 비상장 거래라는 거죠. 그게 있는데 2013년부터 운영이 됐다고 해요. 12년에 출범을 해서 이거 이제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발표를 한 건데 신삼판에는 주로 이제 벤처 기업들이 그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근데 OTC니까 뭐 공모라든지 이런 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기업들 중에 요건을 갖춘 기업들을 베이징 거래소를 만들어서 상장을 시키겠다는 거죠. 그 운영도 신삼판 운영사에 맡기겠다는 건데 그렇다 보면 벤처 기업들이 주로 상장을 하는 거죠. 이미 신삼판에는 거의 한 8,100여 개 기업이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하고요. 등록이 돼서 그 중에 뭐 기초층, 창신층, 정선층 말은 어렵지만 분류를 해놨는데 그 중에 막 정선층으로 최상위층에 66개 기업이 있는데 예. 이게 먼저 상장이 되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이 기업들은 오늘 다 20% 이상 올랐다고 해요. 야. 그 신삼판 안에서 예.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어쨌든 벤처 기업들의 자금 조달 창구가 이제 활성화될 것이다. 네. 결국 기술주를 정부가 육성을 할 것이다. 이런 움직임이랑 뭐 새로운 거래소 생기면 증권 업종 당연히 좋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맞물리고 또 주말 새 금융 시장을 추가로 개방하겠다는 당국의 그런 발표들까지 맞물리면서 좀 중국 시장이 반등을 좀 크게 보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뭐 거래소가 사실 커지면 투자 기회가 늘어나는 것들은 사실인데 이런 측면은 없습니까? 어떻게 보면 증시 자금이라는 건 한정적인데 그렇죠. 예. 많은 기업들에게 분산되면서 기존에 잘 나갔던 기업들의 상승 여력이 조금 꺾인다든가 그런 건 네. 아닌가요? 중국 시장이 그게 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중국 시장의 시가총액은 계속 늘어나는데 그렇죠. 그 상해종합지수만 생각을 해보시면 네. 언제 적 3천입니까? 맞아요. 이게 6천을 언제 찍었어요? 2007년에 6천 찍었잖아요. 그랬거든요. 2007년에 6천 그걸 다시는 못 넘고 있는데 네. 2015년에 5천 한 300인가 한번 찍고 그게 이제 계속적으로 상장이 계속 늘어나면서 자금을 빨아들인 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때 한 어떤 연도에는 예. 그 상장이 막 엄청난 악재. 예. 올해 오히려. 이번 주 뭐뭐뭐 한다. 근데 이제 그게 오히려 그걸 또 선순환 시킬 때도 있었어요. 네. 시장이 우상향하면 그게 또 선순환이 될 수 있는데 이거를 이번에는 어떻게 풀어 나갈지 그거 봐야겠습니다. 일단은 어쨌든 그 약간 자본주의에서 좀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불안함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상황을 어떻게 풀어갈지는 봐야 되기 때문에 네. 물론 반등이 나왔지만.
여전히 불안한 요소들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조심하면서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나름대로 베이징 거래소라는 뭐 큰 하나의 또 마켓이 열린다고 하니까 계속 우리가 초미의 관심을 둬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중국 증시는 이 정도면 그러면 다 살펴본 것 같고 그러면 네. 미국 증시 좀 살펴봐 줄까요? 오늘 휴장이니까 네. 휴장일 때는 주로 뭘 살펴봐야 되나요? 일단 뭐 그동안 뭐 포트 점검하시고 네, 공부하는 거죠. 오늘 같은 날 아마 오늘 장본부장님도 이런저런 또 뭐 재밌는 얘기 준비해 오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선물 시장은 열리고요. 네.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한 0.26% 올라가고 뭐 S&P 500 그리고 다우존스도 다 0.2%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런 김에 이제 유럽 증시를 좀 보면요. 뭐 유로스탁스 기준으로 한 0.97%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예. 오늘 이제 미국 장시는 쉬니까 이 기회에 그러면 그거 한번 정리해 주세요. 아까 우리 잠깐 서두에 말씀해 주셨던 델타가 아니라 이제 네. 뮤 맞죠? 네. 예. 네. 뮤 변이 이건 또 뭡니까? 이게 이제 뮤 변이라는 새로운 변이가 등장을 했는데 사실 변이 하면요. 예. 저는 사실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 도시에 사는 어린이가요. 예. 농촌에 가서 하는 말입니다. 농촌에 가서 그 논에 가서. 예. 이게 변이? 죄송합니다. 네. 이게 변이죠. 네. 네. 이건 별로였나? 아는 일이 없으신데? 이거, 예,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약간 네. 한번 꼬아야 알 수 있는. 네. 그, 어쨌든 변이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게 얼마 전에 저희가 람다 가지고도 한번 했었는데, 그 7월 달에. 근데 이제 8월 31일이죠. WHO에서 이 뮤 변이를 새로운 관심 변이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 변이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려 변이라고 해서 이미 이제 뭐 지배종으로 인정을 받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좀 한 박자 또 늦게 또 맞습니다. 네. 이번 거는 너무하네 하는 발언도 있으세요. 죄송합니다. 네. 네. 일단 그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네 가지가 우려 변이고 그중 예. 하나 델타가 있죠. 관심 변이는 뭐 에타, 요타, 카파 최근에 람다라는 게 지금 있었고 이번에 이제 뮤까지 된 건데 관심 변이는 일단은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아. 변이는 지금도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일본이랑 남아공에서도 새로운 변이가 또 발견이 돼서 등록은 해놓고 그때는 뭐 영문 숫자 이렇게 등록을 해놓고 네. 관심 변이를 하면서 이름을 붙이는 건데 뮤는 그리스 문자 12번째예요. 아 벌써 12번째? 예, 람다가 11번째였고 이게 24개니까 이러다 다 차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메가가 24번째던데 보니까 이거는 이 뮤 변이는요. 올해 1월에 남미 콜롬비아에서 처음 보고가 됐다고 하고요. 지금 남미랑 유럽을 중심으로 한 40개국에서 발견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뮤의 이제 검출률은 일단 글로벌로 보면 아직은 0.1% 정도라서 미미한데 콜롬비아에선 39%, 에콰도르에서도 13%니까 남미에서는 어쨌든 꽤 많이 나오고 있어요. 참고로 이제 델타 변이는 170개국, 알파 변이는 193개국에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게 확산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정도긴 한데요. 우리나라에도 유입 사례가 있습니다. 벌써요? 그렇다고 발병국은 아니고요. 네. 해외 유입이기 때문에 네. 9월 3일 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밝힌 건데 뮤 국외 유입 사례가 3건이 있다. 이게 이제 그 변이 번호를 등록해놓고 그게 뮤가 이름이 지어지면서 관심 변이가 되니까 네. 이렇게 매칭이 되는 거겠죠. 매칭 그때 된 거구나. 네, 그래서 5월에서 7월 사이에 미국, 멕시코, 콜롬비아에서 입국한 그 분들이 결국 이제 뮤 유입 사례로 등록은 됐고요. 네. 이게 우리나라에 이제 더 퍼지냐 안 퍼지냐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델타 변이가 지금 거의 지배종이 돼버렸는데 이 델타 변이는 전파력이 되게 강하죠. 그리고 돌파 감염 사례도 나오고 있지만 이 델타 변이는 백신을 접종한 사람에게는 치명률이 좀 낮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뮤의 경우에는 아직은 추가적인 사례는 봐야 되는데 뭐 건건이 보면 뭐 벨기에나 이런 데서 네. 접종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양원에 뭐 몇 분이 돌아가셨다 이런 건이 있긴 하지만 좀 더 관찰은 필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관심 변이가 우려 변이로 등록이 되면 델타처럼 이런 네. 식으로 등록이 되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관심을 갖고. 근데 아직까지 이 관심 변이에만 머무르는 건 괜찮을 수 있는 게 우리가 한두 달 전에 람다 얘기를 했지만 그 이후로 추가적인 업데이트는 없거든요. 오히려 남미에서는요. 갑자기 코로나 확진자가 급감한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오히려요? 네. 그래서 제가 봤거든요. 한번 네. 요새 뭐 치면 다 나오니까. 네. 브라질 같은 경우에 6월 평균 7만 명대가 나왔는데 엄청나죠, 그거, 예. 그거 거의 탑 클래스잖아요. 나오는 그렇죠. 국가별로. 근데 일요일에 보니까 12,000명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급격했네. 예, 뭐 지금 사실 뭐 미국도 올라오고 다 이렇게 올라오고 네. 그 동남아 이렇게 올라오는데 예.
난민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네. 아르헨티나는 6월 평균 3만 명대였는데 일요일에 1,400명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이야. 콜롬비아, 그 지금 우리 뮤가 나오고 뮤가? 있는 네. 6월에 한 2만 8,000 명대가 나왔는데 최근에는 1,000명 후반대, 1,800 명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인가요? 그래서 그 기사에 나온 거로는 네. 전문가도 이유 몰라. 아, 원인을 모른다 아직. 네, 물론 이제 접종률 올라간 것도 있죠. 그 유럽의 주요 국가들 아르헨티나나 브라질이나 이런 나라들 보면 1차 접종 비율이 다 60%를 넘어섰대요. 네. 그런 건 뭐 그 1차 접종률로만 따지면은 뭐 미국을 넘어간 국가도 있고 따라잡고 이 정도가 되고 있는데 그것도 영향이 있겠지만 뭐 그러기에는 이미 그런 유럽이나 미국의 델타 변이 올라오는 거 보면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일단은 람다나 뮤가 좀 지배적으로는 안 갈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또 인도 사례를 또 네. 들기도 하더라고. 인도가 40만 명대 나오다가 지금 3~4만 명대로 줄었잖아요. 그렇죠. 그 원인은 전문가들이 정확히는 모르지만 알게 모르게 걸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아, 이미 다 걸렸기 때문에 네. 신규 걸리는 건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검사는 안 걸렸지만 이미 검사에서 이게 끄집어내지진 않았지만 이미 걸렸다 사라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실 남미도 되게 유명한 곳이잖아요. 그렇죠. 많이 걸리고 또 치명률 높기로 유명한 네. 곳이어서 어쨌든 정확하게 전문가들이 이유를 꼽지 못하고 있지만 진짜 그래프 보면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남미는. 그런 것들이 또 람다와 뮤가 좀 지배종으로 퍼지는 것에 대한 좀 우려는 조금 들을 수 있는 정도. 그래서 변이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알고는 있어야 되고 경계는 해야겠지만 이게 이제 리오프닝이나 위드 코로나로 가는 길을 좀 막지는 못하지 않을까. 뭐 좀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 추세가 그 어떻게 보면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이 확진이 됐기 때문에 신규 확진자 숫자가 줄어든 게 아니고 네. 뭔가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이유가 따로 아직은 모르지만 있다면 네. 진짜 그동안 이렇게 우리가 꽁꽁 걸어 잠그고 사회적 거리두기 해서 네. 어떻게든 누르려고 했던 이게 되게 허망해 보일 수도 있겠네요. 뭐 일단 지금 베트남이나 이런 데를 보면 네.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근데 또 그 전에 그들이 치른 희생이 또 너무 크죠. 아, 그건 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뮤 변이는 어떤 내용이고 어디서 참고를 했고 이걸 좀 이제 쭉 알았는데요. 아까 유럽에서는 22 관련해서 말씀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네네. 좀 말씀 주시면. 일단 이번 주 9일이죠. 22 정례 그 통화정책 정례 회의가 있습니다. 여기서 테이퍼링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뉴스들이 솔솔 나오고 있어서 제가 몇 가지를 좀 찾아보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8월 말부터요. 그 ECB도 위원들이 있잖아요. 이제 뭐 각국의 중앙은행장들이 ECB 이제 그 위원인데 매파적인 발언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뭐 이게 좀 발언들을 정리를 해보면 일단 경제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경제 개선 속도가 견조하다. 이제 여기도 이제 3692의 이제 경제 전망을 이제 발표하는 것 같은데 9월에 ECB 경제 전망을 상향 수정할 수 있다. 참고로 이제 6월달에 발표한 걸 보니까. 그 유로존의 경제 성장률이 21년에 4.6%, 22년에 4.7%, 23년에 2.1%로 전망이 되어 있고 물가 상승률은 21년 2.1%, 22년 1.5, 23년 1.3대요. 근데 8월 31일 날 8월 유로존 소비자 물가 예비치가 발표가 됐거든요. 그게 전년 동월 대비해서 플러스 3%가 나왔어요. 이제 유로존도 플러스 3이 처음 찍힌 건데 이 3이 찍힌 거는 11년 11월 이후 최고치라고 해요. 그러면은 여기도 어쨌든 인플레에 대해서도 약간 이제 신경 쓰기 시작하게 된 거. 유럽이 사실 얼마나 인플레 신경 많이 씁니다. 독일이나 이런 데가 옛날에 그 바이마르 공화국 때인가요? 아니면 뭐 전후 2차 전쟁 전후인가? 뭐 하여튼 여기도 인플레 때문에 술에 돈 싣고 가서 막 빵 사 먹고 이런 아픈 기억이 있는 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게 찍히기 시작했다라는 건데 그런 발언들이 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가 PPP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내년 3월에 만기거든요. 이거를 네. 3월에는 무조건 종료를 연장하지 말고 해야 된다는 목소리 그리고 앞당겨서 종료해야 된다는 목소리 그리고 4분기부터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PPP에 대해서 조금 줄이자는 게 테이퍼링인 거고요. 우리가 네. 느끼기에는 기존에 또 APP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거는 일단 유지를 한다는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거 간단히만 좀 말씀드리면 PPP는 이제 팬데믹 긴급 매입 프로그램입니다. 팬데믹 뭐 이머전시 펄체이스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고요. 요거는 코로나 터지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20년 3월에 그 코로나로 인한 경기 둔화에 대응하고자 공공 채권은 물론이고 민간 채권까지 네. 기업 채권 그
기업체까지 사주겠다는 건데 이걸 매입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원래 ECB에서 양적 완화를 할 때는요. 자본 납입 비율대로 자금을 분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안 했던 걸로 기억나네요. 예, 이거는 네. 그 기준을 없앴어요. 예. 예외적으로. 그래서 원래 양적 완화를 하면은 사실 돈이 필요 없는 독일에 가장 많은 돈이 가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 규정을 없앴고 또 매입 시기나 자산 종류, 대상 국가에 대해서 굉장히 신축적으로 운용을 하겠다. 필요한 것에 돈을 넣겠다라고 만든 프로그램이고요. 최초에 7,500억 유로를 한도로 했다가 1조 3,500억으로 늘렸다가 최근에 1조 8,500억으로 늘려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게 내년 3월에 만기고 현재는 한 월 800억 유로 수준으로 매입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일단 줄이자 아니면 뭐 조기 종료하자 절대 연장하지 말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그에 반면에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APP라는 거는 그냥 Asset Purchase 프로그램이라서 자산 매입 프로그램이고요. 예. EU판의 기본 양적 완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2014년 10월부터 시작을 해서 2018년 12월까지 한번 했었고요. 예. 중단이 됐다가 19년 11월에 다시 시작을 했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금액이 크진 않아요. 월 200억 유로를 네. 계속적으로 매입해주고 있는 건데 이런 목소리도 있지만 또 모건 스탠리에서는 9월 22일 통화정책회의에서 뭐 PPP 매입 속도 유지를 전망한다. 테이퍼링 안 할 것 같다. 네. 이런 목소리도 있어요. 모건 스탠리는 12월까지 현행 월 800억 유로 수준 유지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매파 의원들이 새로운 목소리다 보니까 그런 것들만 보도가 자꾸 되는 거지. 그렇겠죠. 그렇겠죠. 보도는 그런 것 예, 자극적인 예. 것들을 자꾸 피킹하니까 그 비둘기 파 의원들의 동결 주장도 못지않게 강하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델타 변이가 있고 당연히 유럽도 지금 심하잖아요. 그리고 아직 회복세가 완전하게 확인되지 않았고 중기적으로 아직 인플레가 굉장히 강하게 유지될 거라는 증거가 없으니 뭐 유지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번 목요일이니까 테이퍼링을 미국보다 먼저 보게 될 것인가 유럽에서 뭐 어쨌든 그게 관심사인데 만약에 이게 된다면 일단은 어쨌든 지금 영국부터 시작을 한 거지만 유럽은 약간 위드 코로나를 조금씩 하고 있죠.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그런 것들이 좀 묻어났다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뭐 8월 한 11일쯤 나온 뉴스인데 독일에서는 그 위드 코로나를 위해서 접종률을 올리기 위한 또 약간 또 극약 처방을 하나 했습니다. 네. 미국은 이제 기업별로 뭐 의무화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접종을. 예. 얘네는 어떤 걸 했냐면 코로나 검사를 10월 11일부터는 유료화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돈을 받고요? 네. 검사를. 네. 왜냐하면 다중시설을 이용하려면 독일도 마찬가지거든요. 백신 접종 확인서를 보여주거나 네. 아니면 여기는 좀 더 빡세요. 원래는 72시간 이런 다른 나라였는데 24시간 내에 음성 확인서를 갖고 와야 다중 이용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 어디 가려면은 무조건 전날 코스 쓰셔야 되는데, 네. 근데 이거를 유료화한다는 거예요. 한 20 유로 정도? 그러면 맨날 20 유로 그 접종하라 이건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독일에서는 시위도 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그럴만하네요. 네, 어쨌든 이런 것들로 좀 유럽은 약간 위드 코로나랑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경기 회복을 전제로 테이퍼링을 먼저 하게 되면 그 통화를 방출하는 게 줄어드니까 이게 유로화 강세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아. 그럼 달러 약세로 가는 거잖아요. 네. 이게 그 매파적 발언이 나왔던 지난주부터 약간 나왔던 모습인 겁니다. 왜냐하면 달러가 강세로 가다가 우리도 약간 꺾였잖아요. 지난주 네. 후반에. 이런 모습이 살짝 먼저 보여줬던 건데 달러 약세는 뭡니까? 우리 신흥국 시장이 가장 좋아하는 환경이죠.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테이퍼링을 사실 약간 이제 유동성 측면에서는 뭐 안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유로화 강세를 만들어줄 수 있다면 또 신흥국 시장 특히 우리 이제 시장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기다릴 수도 있는 뉴스가 될 수 있고요. 근데 이게 어쨌든 페드도 곧 테이퍼링 이제 할 거기 때문에 한시적이긴 할 겁니다. 어쨌든 이 뉴스를 유로화랑 달러 향방으로 같이 연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야, 그동안 사실 저희가 유럽 시장은 좀처럼 모니터하지 못하고 있었었는데 오늘 그 확실하게 그동안 그 유럽의 중앙은행은 어떠한 논의 속에 있었고 최근은 어떤 기조 속에 있는지를 한번 정리를 쭉 한번 할 수 있는 귀한 기회였는데요. 네. 아까 그 재미있는 농담하셔가지고 다들 지금 실시간 채팅방에 네. 변이만 머릿속에 기억난다고 이 변이 데미지가 심하다고 아, 살라무로 계약하십시오. 살라무 네. 참나 네. 자 그다음에 요 이씨
이시비 총재가 타임즈에 인터뷰한 내용도 좀 주목했으면 좋겠다고 가져오신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어쨌든 이시비에서 가장 입김이 센 건 역시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고. 네. 이분은 슈퍼 비둘기죠 원래는. 그렇죠. 슈퍼 비둘기인데 이분이 그 9월 1일 날 타임즈 인터뷰를 했거든요. 여기에도 약간 테이퍼링에 대한 힌트들이 녹아 있어요. 그거랑 또 다른 몇몇 아이디어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주요 발언들을 보면요,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경제가 지속적인 혼란 없이 팬데믹에서 벗어나고 있다. 자신감이죠. 델타 변이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문제가 없다. GDP 기준으로는 올해 말에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 같다. 오호. 물론 이제 다른 나라들은 이미 돌아왔죠. 네. 경쟁률도 늦게 올라오고 있는 건데 역시 테이퍼링에 대한 힌트가 될 수 있고 또 앞으로는 대규모 지원보다는 심각한 피해 대상으로 집중적인 표적화된 지원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이게 역시 돈을 막 방출하는 건 아니다. 또 재정 정책으로 이제 유도를 하는 그런 걸 수 있고요. 또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채에 대해서 자산 가격이 적절한지 위험을 식별할 필요가 있다. 회사채를 막 사줬는데 네. 그게 적절한 건지 좀 판단을 했는데 그 페드도 회사채 뭐 찔끔 사주다가 말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서 좀 테이퍼링에 대한 힌트들을 약간씩 풀고 계신데 그게 이번에 어떻게 나올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암호화폐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암호화폐는 화폐가 아닌 투기적 자산이기 때문에 자산인데도 자산으로 규제되거나 감독기관의 감독을 받지 않고 있다. 이건 문제다. 이게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셨고 또 CBDC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이시비는 디지털 통화에 대해 고객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기술과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결국 CBDC 하겠다라는 좀 말씀으로 볼 수 있고요. 또 그 마지막으로 재밌는 게 향후 통화 정책 결정의 중요 요소로서 기후 변화를 고려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기후 변화가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기업에도 위험을 가하고 자산 가치 평가에 영향을 준다. 이게 중앙은행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업은 기후 변화를 회계적 관점에서 미래에 적용되는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 네. 그래서 기후 변화에 대한 투자는 사실 너무너무 중요하죠. 중앙은행마저도 이쪽으로 자금을 이제 집중해서 지원하려고 네. 하는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기후변화에 대한 투자 얘기는 되게 많이 말씀드렸는데, 친환경이라는 것들은. 근데 이제 증권쟁이들의 이제 뻔한 친환경 투자 얘기 말고, 기후변화에 관련된 신선한 얘기를 들으려면 어딜 가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되죠? 박정호 TV를 가야죠. 오늘 또 러시아에 대해서 또 업데이트를 하나 해주셨고, 여러분들 보신 분들 알겠지만, 북극과 남극의 차이를 처음 알았어요. 아 진짜로요? 예. 네. 감사합니다. 북극. 네. 그 저기 잠깐 물어볼 사람 교수님한테 물어보세요. CPD 북극하고 남극 뭔 차이인지 알아요? 네? 모른다는 사인이. 그, 아, 보십시오. 예, 스포하지 않겠고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야 그래서 정말 신선한 시각. 감사합니다. 기후 변화에 대해서 또 굉장히 콘텐츠들 네. 요새 많이 올라와주고 있으셔서 뭐 북극 항로부터 해서 또 좋은 내용 공부했습니다. 아 근데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저희 3프로 네. TV의 모든 영상을 저희가 알기로는 다 보는 유일한 분이시고 아마 게스트 중에 저밖에 없을 거예요. 예, 진짜 게스트 중에서 네. 유일하세요. 그래서 네. 저희의 내용을 모든 맥락에 다 아시고요. 그리고 저야 너무 감사하게도 제 것도 챙겨봐 주시잖아요. 아, 그럼요. 솔직히 제 거는 네. 뭐 많은 형님들 저를 그래도 그 뭐죠 아끼는 형님들이 네. 야 정호야 주식이나 부동산 얘기하면 네. 더 조회수 구독자 늘어나는다고 하셨지만 네. 아, 저는 그냥 저대로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저는 저대로 경제를 보는 게 있잖아요. 그래 그게 경쟁력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아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네. 그걸 또 항상 챙겨봐 주세요. 거의 유일한 얘기이기 때문에 유일한 스토리이고. 야 하여튼 많죠.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시간이 어떻게 되세요? 아 그래 아 그래서 조금 약간 이제 백프링빛까지 하면서 좀 약간 좀 그 밀릴 때 있잖아요. 네. 좀 아, 주말에 엄청 바쁘죠. 와 대박이십니다. 네. 하여튼 아,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기후 변화는 예, 가끔 저한테 실시간 채팅창으로 물어봐 주시면 네. 요즘 제일 공부 많이 하고 있는 주대입니다. 자 오늘도 유머 속에서 알찬 지식 많이 배웠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자꾸 유머만 기억하셔가지고 걱정이 되는데 자면서 이제 갑자기 잘라 그러는데 이게 변이 딱 나올 겁니다. 네. 자 하여튼 항상 유쾌하셔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3프로의 보배 같은 존재가 아니신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식 투자 꼭 인상 쓰면서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럼요. 예. 자, 또 다음에 또 재밌는 유머와 재밌는 소식 들고 오시길 바라면서 오늘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장인성 선임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썸머 여름특가 반값세일 박병창의 매매기술을 염불리의 친절한 주식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